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하 19장에 전반적으로 이 본문 내용을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라고 하죠.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뭘까요? 예.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영어로 말하면 return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누구를 피해 떠났습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지금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 떠나는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제 역사상, 설교 역사상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First Person Narrative Preaching, 그러니까 1인칭 이야기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이제 하강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다시 회복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이제 턴하고 찍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왕의 귀환이고, 그리고 키워드가 귀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귀환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너무 거창한 얘기이기 때문에 귀환하면은 이런 생각 대부분 좋습니다. 귀성. 귀성이 뭡니까?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저도 저 원래 고향에서 다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명절 때 이렇게 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막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만 자체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환하면, 귀성하면은. 예. 또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귀국이라고 하는 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국. 마찬가지예요. 귀국은 어때요? 한국에 갈때막 비행기 타면 막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우리가 귀국하거나 귀성하거나 다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짐이 많으면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돼요? 짐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비근한 예로 아버지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쉽지 않아요. 그죠? 엄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거나 뭐 친척에게 잘못한 거 있거나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멀리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피난할 때, 누구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피난할 때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자, 이때, 사도, 또 누구죠? 후세, 또, 시바, 또 누구? 시므이. 그런데 바르실라라 간 사람도 만나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그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거예요. 예루살렘이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애들 중에 혹시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 What's the meaning of the 예루살렘? City name 예루살렘. 선민이 한번 맞춰볼까? 아, 맞았습니다. Peace. 박수 보내주세요. 네. 이왕 치는 거좀 크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왜 모르시나요? 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예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르예요. 살렘은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다윗이 떠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점점 평강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반적으로 흐르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속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왕의 귀환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왕이 귀환할 수 있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었고 저는 제대로 설교했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Why was the king able to return? 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미리 읽으셨겠지만 한번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왕이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자, 첫 번째는 요압을 만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이를 만납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 뭐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 저거 이제, 자, 조절이 안 되죠. 색깔이. 그래, 저렇게 둔 겁니다. 그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므이 또 누구 있습니까? 자,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보면, 예,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네 사람을 만나요. 다시 돌아갈 때에도 역시 이 네 사람을 만나는데, 이 네 사람은 아주 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예, 멀리 떠날 때도 만났던 사람을 다시 돌아갈 때도 만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압을 만나는데 요압은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읽은데 다윗이 계속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반역을 했을지라도 왕으로서 볼 때에는 반역한 사람에 대한 처우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아버지 입장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막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아이들도 죽었는데 이제 압살롬마저도 반역을 했고 죽이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요압 장군, 아비세 장군이 요압 장군이 죽여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아비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계속 국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대신,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돼. 이게 부모 심정 있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다가옵니다.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 다가와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왕이요. 여기서 왕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당신들의 시언하나 처첩이라든가 우리 나가서 싸운 이 군사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리에 빠집니다. 너무나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왕이여 용기를 내소서. 약간 협박까지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기에서 오늘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렇게 충원을 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압 장군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의 이름은 더군다나 히브리 백성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저는 놀랬습니다. 요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요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상황이 다윗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마음에 수치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뭐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권입니다.
요압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합당,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아버지 시도를 볼 때도 그렇고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점점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 장군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얘기를 듣질 않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럼 돌아갈 때 요압 장군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므이. 그런데 시므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피난 갈 때,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떻게 했죠? 저주를 품었던 사람이에요. 와, 왕에게. 옆에 장군들도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왕에게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호호, 이거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부은 사람이에요. 간. 아,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서 왕에게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피를 흘린 자여. 요즘 같으면 왕에게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국가에서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나와도 나와서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 돌리셨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피난 가는 동안에 사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자, 가거라 가거라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여 돌아가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죄를 지은 자여 하나님께 돌아가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라. 이 얘기였어요. 사실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가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진짜 얘기는 가거라. 죄를 지은 다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므이가 변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 어떻게 합니까? 예,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또 장군 누구입니까? 아비새 장군이 또 죽일까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왕에게 그 저주를 퍼부으니까 가서 죽일까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소리가 제가 해석한 성경으로는 그 소리가 다윗은 예사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해석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그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식 때문에 guilty, shame 이런 것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나 피난 갈 때 그렇게 저주할 때 한 번 봐줬으면 됐지. 또 봐주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예요? 거기에서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또 이제 사람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 합니까?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떠나갈 때 만났던 시므이가 한 저주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시므이가 어떤 상황으로 뭐 시므이가 뭐 간사한 사람이든 시므이가 좀 사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제 그 시므이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듣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시므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뜻은 듣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것을 인정한 후에 이 다윗이 예전과는 다르게 피난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대장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벌을 줄 사람이다. 진노에 대해서 나를 벌을 주라. 하나님을 진노 생각, 진노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죄를 줄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심판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마음을 예전보다는 더 잘 알겠죠. 왜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겠죠. 내가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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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뭘 했을 것이다.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 이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시므이와 관계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므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므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므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예, 제가 옛날에 유스 아이들한테 므비보셋 하니까 목사님 우리 므비 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울에게는 누굴까요? 손자가 되겠죠. 이 므비보셋이 다윗이 피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왜 못 만났어요? 시바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나와가지고 속였어요. 므비보셋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시바에게도 다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 시바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이 말씀은 중요해요. 19장 26절. 1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므비보셋이 막 수염도 깎지 않고 얼굴도 빨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막 맞이합니다. 24절에.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물어보죠.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난 갈 때.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26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나를 지금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므비보셋이 여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결백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 므비보셋에게도 다시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그래서 므비보셋도 살려주고 그러면 그 시바 데리고 와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므비보셋과 시바를 어떻게 합니까?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지라 하니라. 저 같았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너 한번 오기에서 벌을 내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아하, 맞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맹, alliance. 동맹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비록 거기에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므비보셋의 결백을 다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관대합니다. 밭을 나눠주죠.
더군다나 예, 여기서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냥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뭐예요? 수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수치가 없다. Shame, no more, no more shame. 더 이상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피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발 돌아와. 가지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마.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죄의식 때문에 이 쉐임 때문에 길티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당당히 서서 압살롬에게 잘못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자꾸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아비가 감히 그 죄인한테 네 아들 앞에 설 수 있느냐? 너 같은 왕이 그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느냐? 자꾸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나를 끄집어내리기 때문에 다윗이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Shame no more. No more shame. 이제는 너에게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뭐 10년 이상 다니셨어도 오늘 처음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만났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에서 만나게 돼요. 자, 1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르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르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그 중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 사람들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영토 속에서 다윗을 환호합니다. 맞아 주셨어요. 거기 때 성경에는 공개했다,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이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너무나 기쁘죠. 그 어려움 있을 때 피난 갈 때에 도와주었잖아요. 같이 가자. 어디로? 궁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저는 너무나도 나이도 많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을 유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왕이 다윗이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고서 결국에는 39절, 19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나단을 요단강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 예, 여기서 보니까 바르실레도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예, 바르실레, 아이고, 예, 바르실레의 요청을 이렇게 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바르실레에게 예, 복을 빌니 뭐 하는 거니까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이제. 바르실레의 이름의 뜻은 무쇠처럼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이 찌꺼기들이 없어지니까 내 안에 이 불순물들이 없어지니까 더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쇠처럼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이 본문의 순서도 그냥 지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명을 하나 빼놨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들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요압을 만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길갈 생각나세요? 길갈? 길갈이 무슨 뜻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
우리 두 권사님들 저 옆에서 식사하세요. 이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걷는 다음에 애굽의 수치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길갈이니까요. Rolled away a reproach of Egypt. 이집트의 그 수치를 굴려버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서 이집트에서 그 받았던 그 수치를 다 rolled away, 다 굴려버리는 게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10장에서 이 대관식을 코로네이션을 하는데 거기서는 막 숨어버려요. 그런데 10장, 11장을 보게 되면 암눈을 막 이고서 막 진짜 왕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금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그곳이 뭐예요? 길갈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베냐민족 속에서 막 이 막 사람들이 길가는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진짜 왕이야라고 막 그러고서 막 숨고 막 그랬는데 이런 수치시들을 다 버리고 왕으로서 제대로 쓴 것이 사무엘상 11장의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딥니까? 길갈이에요. 뭐예요? 굴리다. Rolled away. 굴리는 거예요. 뭐를 굴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굴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굴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 듣다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정중앙에 딱 있어요. 그런데 왜 양옆에 수치심이 있어요. 그죠? 길가도 수치를 굴리는 거고 무비보셋도 더 이상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무세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건 히브리 원어는 샤마. 듣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수치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직도 죄 굴레에서 아직도 그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활 속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못 들어와. 목사도 들어가려고 활을 딱 대기도 어디 들어와. 팍 쏘. 목사도 시험 들고 기도를 한 3일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이라든가 길티라든가 막 마음속의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에 우리 키워드가 뭐예요? 빛입니다. Shine your light. 내 안에 빛을 발하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막 스프레드 할 수 있습니까? 어둠을 막 이렇게 막 전할 수 있습니까? 다 죽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어둠의 그늘에.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둠들이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그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통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또 위에 있는 이 차트를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제가 따로 막 이 말을 꾸며서 더 어디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라 부르니까 회복했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죠. 더 이상 수치심이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스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수치심은 굴러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새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요압 장군의 이름의 뜻,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름의 뜻을 몰라도 돼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물론 말씀을 듣고 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one tense message.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된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스하기 위해서, 피스 with God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지나고 로마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아멘. 아멘. 환난은 인내를.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 지휘자님이 여기서 베이스로 아멘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화음이 들려서 기뻐요.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환난 날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런데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날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환난이 닥치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가 날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날 좀 도와줘.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그 회복해 보십시오. 화평을 누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누가 지나가다 툭 쳐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지나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누가 날 쳐다봐도 왜 저러나 하거든 막 달려드는 거 우리 사람에게. 안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지금 소통 모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막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소통하자고 막 에? 어? 솔직히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 모임 하자고 막 모여가지고 막 한 1년 정도 했는데도 별로 진보도 안 된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조금 어떨 때는 마음의 기분도 상할 수 있고 심지어 또 마음의 상황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아야 돼요.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목사가 혼자 그냥 탑다운으로 그냥 다 따라하시오 뭐 목에 힘 딱 주고 할렐루야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교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1년 동안 새벽을 계속해서 보는데 에베소서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교회론을 강조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상합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이루기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맡긴담을 허무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때 Confess your sins. Express your sins.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해보셔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도 일어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식하고 화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